민주당은 말씀은 바로 하셔야 한다. 입법 취지라는 말을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말은 입법 취지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입법 목적에 반한다. 이재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방탄, 그 기도가 무산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발끈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부패지수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맞죠? 네, 뭐 지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네. 그 부패지수를 낮추겠다 그러는데 그걸 반대하는 정당, 반대하는 정치 지도자, 국민들께서 용납하겠습니까? 이헌환 원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예. 예, 원장님. 예. 부정부패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아,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민생 침해 사건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한 수사를 철저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겠다고 지금 이 날치기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 국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법사위만 열리면 검수완박밖에 지금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왜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범하면서 무리를 하고 검수완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야 부정부패사범도 수사를 하고 민생침해사범도 수사를 한다. 이런 취지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법권자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입법 취지에 반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말씀은 바로 하셔야 한다. 입법 취지라는 말을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말은 입법 취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속마음은 입법 목적에 반한다. 우리가 기도했던 이재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방탄, 그 기도가 무산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발끈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처장님, 선진국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부패지수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맞죠? 네, 뭐 지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네, 그 부패지수를 낮추겠다 그러는데 그걸 반대하는 정당, 반대하는 정치 지도자, 국민들께서 용납하겠습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논란을 쫙 펴놓고 보면 딱 그거거든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라고 믿고 오늘 회의 시작하면서 소장님께도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좀 재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재판관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